Map your own custom control. Recording and selfie. All with Banzi. 안녕하세요. 반지팀의 원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콕스 스페이스 제품인 반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정색 무광 박스에 콕스 스페이스 로고와 반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네요. 아무래도 손가락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다 보니 박스부터 무게는 무겁지 않은 느낌입니다. 박스를 열면 간편 매뉴얼이 나타납니다. 매뉴얼 안에는 착용 방법과 연결 방법 등이 적혀져 있는데요. 오늘은 언박싱 촬영이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매뉴얼 뒤에는 제품의 크레들과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크레들 밑에는 박스가 들어있고 박스 안에는 충전선과 반지 링이 들어있습니다. 충전선은 USB A to C 타입의 모형으로 20cm쯤 되는 것 같습니다. 패브릭의 재질로 덮여있는 점은 좋은데 이왕이면 이 패브릭 색깔도 검정이었으면 하네요. 반지의 밴드링은 하나는 좀 길고 하나는 좀 짧은 타입입니다. 라지와 M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손가락 사이즈에 맞추어 착용하면 되세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실제 반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크레들을 보면 크레들은 검정색의 무광 재질로 되어 있어 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전면에는 반지를 거치할 수 있는 구멍과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충전을 위한 USB-C 포트가 있네요. 스펙상으로는 아쉽게도 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반지 유닛입니다. 착용 방향을 알려주는 흰색 표시가 있고 강화 유리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후면은 충전을 위한 접점과 반지라는 글씨가 양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반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밴드를 결합해서 손에 끼워보겠습니다. 먼저 검정색 작은 반지 유닛을 밴드링 위에 얹어 끼워주세요. 모듈의 옆면에 맞추어 끼워졌다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밖에서 안으로 가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옆 구멍에 맞추어 사이즈를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 검지 마디에 착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크레들에 넣어서 프리젠터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반지의 언박싱을 함께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실제 활용 방법과 페어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eet Banzi.